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생방송 유튜브 에러 때문에 진행을 못 했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좀 끈끈함을 느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3,600명 가까이 되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매일 아침 제 방송을 듣고자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그에 보답해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상당히 흔들림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 1.22%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1.24% 하락했습니다. 오종이 반가. 자, 그래서 닥터K는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주식 하나도 없어요. 주식 다 던져버렸고요. 인버스를 각각 30%씩 매수를 했거든요. 현재 인버스 수익 중입니다. 자, 여러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뭐 평소와 비슷한 수준의 매도라 해도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물을 장중에 7,000개를 매도했었고요. 자, 장 종료 이후에 좀 끌어당겨서 2,200개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만, 자,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리고 미국 선물이 2% 가까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좀 반등해서 나스닥 선물이 1.53% 하락이고 다우 선물은 1.14% 하락입니다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최저 2.20입니다. 마이너스. 여기는 최저 마이너스 1.8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선물이 이렇게 처지면 되지 않고요. 여기 지금 21위 다우존스가 헤딩하는 위치에서 큰 음봉이 떨어지면 추가 하락이 거의 뭐 기본이거든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나스닥은요, 6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스권이라 그랬습니다. 60일에서는 지지, 20일 가면 저항, 60일에 지지, 20일 가면 저항. 왔다 갔다 하는데, 터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지금 현재 60일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매수를 한다고요? 야, 미국 선물 따위를 보는지 안 보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닥터K는 위험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다 청산해 버렸거든요. 자, 일부 손절도 있고요. 닥터K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자, 챙길 건 챙겼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어저께 매수 2%대 매수해서 4.6 갔고요. 오늘 고점 부위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여기 다 던졌습니다. 차익실은 잘 했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I도 플러스권 적당할 때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자, 나머지 뭐 카카오 그죠? 여기 보도록 하죠. 카카오, 그 다음에 NHN 한국 사이버결제 이런 종목군들도 적당히 그냥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나스닥이 워낙 지금 나스닥의 중심 종목들이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4%씩 빠진 거 봤죠? 그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자, 어떻게 빠진다? 한번 빠지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5% 빠지고 그래요. 그죠? 이게 시장이 나빠서라기보다 나스닥에 구성하고 있는,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손정이 콜옵션, 그것도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죠. 아마 어느 정도 청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흔들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선물이 장중에 그렇게 흔들린다면 적어도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죠? 근데 이렇게 용감하게 사두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과연 예전 상황처럼 이렇게 반등 잘 할지 상황이 다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음봉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음봉. 그러면 추가 하락이 기본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쭉 가다가 음봉 하나 월선 깨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다? 밀려요. 그죠? 오늘 뭐다? 첫 번째 음봉 떨어지죠? 20일까지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여기도. 그죠? 월선 이탈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하다가 주식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사들어갔고, 전일 코스닥 인버스는 전일 사들어갔고, 오늘 코스피는 오늘 반등할 때 여기서 인버스 딱 들어가니까 죽 빠지는 상황. 추가.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하나도 없으니, 물론 인버스를 매수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면 손실이겠습니다만, 자, 닥터K가 지켜와 본 주식은요, 이렇게 올선을 크게 이탈하면요, 큰 반등 잘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가 지금 현재 수익 중인데 반등 나오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밑에 추가 크게 밀려버리면요, 투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코스닥도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은 청산하고 인버스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그리고 그린뉴딜의 일부 종목 정도 말고는 별로예요, 별로. 그죠? 진단 키트는 몇 종목이 괜찮습니다만, 자, 삼성전자가 월선 이탈하죠? 추가 하락이 훨씬 용이한 겁니다.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큰 음봉으로 밀리면 가만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차익 실현 일부 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전부 다 던졌다 그랬습니다. 자, 하이닉스 밀린다 그랬습니까? 안 밀려요. 이 와중에도 안 밀립니다. 그죠? 이 와중에도 안 밀려요. 호중이는 되게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죠? 아니, 평소에는 이렇게 이평선 위에 있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왜 이평선 위에 있는 거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답이 됐습니까? 올라가는 거 보이죠? 답이 됐어요. 시장 판단과 그 종목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그런 기법도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슈는 LG화학이 배터리 부분 기업 분할 소식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빠집니다. 이틀 동안 12% 가까이 빠졌어요. 그죠? 닥터K는 LG화학보다 SDI라고 그랬습니다. SDI는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먹고 팔았어요. 그죠? 자, 또 확인시켜 드려야지. 저는 확인시켜 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않아요. 그죠? 자, 두산중공업, 삼성 SDI. 두산중공업 이틀 만에 6%, 이틀 만에 6.6% 먹었어요. 됐죠? 이 수식이 판에. 그죠? 자, 삼성 SDI도 그냥 던집니다. 일단 빠져놓습니다. 1.2%. 안 두들 맞으면 되죠. 안 두들 맞기를 닥터케이는, 그죠? 안 두들 맞는데 치중한다 그랬습니다. 이해 잘안 되죠? 이해 잘안 되죠? 많이 벌기가 아니라 손실 크게 안 나기에 집중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적당한 수익을 감수하면서 챙깁니다. 5%, 7%, 10%막 챙겨요. 자, 거제는요, 시젠 챙겼습니다. 이틀 만에 7.5%. 그죠? 현대모비스 5% 챙겼어요. 그죠? 하이닉스도 챙겼어요. 그죠? 8% 시젠 있죠? 현대모비스. 차곡차곡 챙기면요, 그것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자, 성창 오토텍. 그냥 한 이틀 만에 그냥 날아갑니다. 9%. 차곡차곡 챙긴다니까요. 5% 먹었던 거 한번 챙겨먹고 또 들어가가지고 10% 먹었거든요. 자,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봤을 겁니다. 자, 왜 그런 전략을 쓰는가 하면요, 닥터K는 실전 매매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을 하지 않아요. 자, 오프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전대회 4위 입상자입니다. 자, 이번에 호중이, 야, 진짜 뽕 뽑는다 그러겠다. 뽕좀 뽑아야지, 그지? 실전대회 4위 하기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요, 쭉 들고 가서 길게 수익 나는 중장기 전략도 있고요, 그죠? 그렇지 않고 마디마디 끊어먹는, 그죠? 스윙 전략이 있어요. 닥터케이는 주로 스윙보다 더 빠른 단타 매매를 하는데, 주식 리딩은 단타 매매 너무 빨리 하면 직장인들이 우리 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스윙 정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한 3일. 그죠? 대응 우량주가 한 3일 가면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샀다 칩시다. 20일.
그럼 어디서 던지면 되겠습니까? 여기 좀 흔들릴 때 일부 차익 실현도 됐겠죠? 저는 일부 차익 실현합니다. 나머지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기다리면 올라가고 5일선 이탈할 때 던져버리면 수익이 제법 나고요. 그게 한10% 가까이 나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기다렸다가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면 양호한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죠? 못 챙겼으면 여기에서 챙겼다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평가손 아닙니까? 평가손. 다행히 올라가면 다행인데 푹 빠져버리면요. 뭔가 다 토하고 완전 꼬여버리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많이 내는 것보다 적당한 타이밍. 그렇다고 뭐안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건 쭉쭉 끌고 갑니다. 그죠? 상한가 3방도 닥터K 이력이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3방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거는.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끌고 갈땐 끌고 간다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째 가가지고 흔들리니까 딱 던져버립니다. 그죠? 47%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만 자제하면요. 자, 두 가지 때문에 못 던져요.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까 싶어 못 던져요. 그죠? 또 하나는 손실 중이라면 그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못 던집니다. 둘다 욕심과 미련이거든요. 그거를 배제를 딱할줄 알면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점은요. 오늘 상당히 지수가 흔들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대거 했었어야 된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오늘 상당히 기아차가 강하게 갔는데요. 현대모비스도 결국은 좀 휘청휘청 하거든요. 어저께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뭐 올라가길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조정 받으면 또 사놓으면 돼요. 그죠? 만약에, 오늘 이렇게 조정 안 받고 많이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올라갔다가 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확실한 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24만원권에서 매수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욕심은 많이 자제하고 조그만 수익에도 감사하면서 매매하면요. 훨씬 나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제니, 어저께 챙겼다 그러니까, 그죠? 챙긴 게 이상하네요. 크크크 한 사람이 있는데 뭐 많이 갔습니까?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0.56%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제가 던진 자리보다 밑이에요. 밑입니다. 그죠? 만약에 내일 푹 하고 다 빠지면 어떡할 건데? 라고 대빠꾸 한번 날려드릴게. 탁트케이가 뒤끝은 좀 있어요. 그죠? 정중하게 이야기해야지. 그죠? 홀딩해도 괜찮은 권역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던진 게 이상한데요? 크크크. 아이, 이상한지 잘했는지 나중에 두고 봅시다. 자, 됐고요. 억하심 좀 없어요. 시제니도 추가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시장 흔들리는 거 보고 던졌다니까? 시장 막 흔들린다니까, 요새. 그거 보고 던졌어요. 그죠? 후회 없습니다. 후회 따위 안 합니다. 자, 시제니가 시총 2위입니다. 코스닥. 만약에 내일 코스닥이 푹 하고 무너지면 시제니들 별 통수 없어요. 그죠? 그런 거다 감안하고 매매한다. 자, 우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KS님 반갑습니다. KS님은 학구열 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모습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공부 좀 해보시고 닥터K 눈으로 보여드렸죠? 이틀 연속으로 시제니 먹어내고 두산중공업이 먹어내는 거 봤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무료 방송에서 수익 좀 내서 닥터K 팀으로 오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빠지잖아. 아침에 바로 던져버렸어. 아침에. 그죠? 자, 셀트리온도 던졌습니다. 셀트리온도 시원찮아요. 그죠? 이게 밑으로 처지기가 이 저울이 이렇게 있다 치면요. 저울이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딱 좋은 비유네. 아유. 오늘 아침에 혼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도 진짜 이상했어요,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도 허전했던 분들 많이 있을걸요, 아마. 그죠? 저도 되게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그게 익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익숙해진다는 게 무서워요. 저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게 저울이라 치면 여기가 딱 중심인데 이렇게 그죠?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어디가 더 무거워요? 이렇게 저울, 쌀집 같은 데 가면 있죠, 저울.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 밑으로 지금 기울어졌다는 게 느껴지죠? 지금 추세가 여기 무너져서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닥터케이 여기서 들어갔어. 너 어떻게 했다? 이게 아무래도 더 처질 것 같아. 그냥 손절해버렸습니다. 그죠? 닥터케이는 손절한 거 손절했다 그럽니다. 더 처지기 전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죠? 반등해도 이거, 당장은 가기 힘듭니다. 셀트리온. 그래서, 셀트리온도 오늘 매도해버렸고요. 지금 추세가 무너지기 직전, 일단 강한 추세 무너졌고요. 밑에 이제 120일 있고 240일 있으니, 아직까지, 버팀목은 있는데요. 자, 28만원 무너지면 27만원대로 내려오고요. 여기 강하게 밀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도 할줄 알아야 된다. 그죠? 손절도 할줄 알아야 된다. 짧게 딱 끊고 난 다음에, 현금을 지금 40% 갖고 있고, 인버스를 30%, 30%, 코스닥, 코스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아십니까? 기존에 사고 싶었던 주도주, 만약에 휘청하면 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손절 조그만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고요. 사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크게 만약에 밀린다면요. 삼성전자도 일부 편입할 거고요. 현대차가 만약에 휘청한다면, 현대차. 기존에 매매하던 종목군들 위주로 할 거예요. 그게 주도주니까요. 자,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위험 관리하면서 해 나가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여기 위에가 있거든요. 닥터케이 추천주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것도 여기 밑으로 안 내려오면 한번 생각해 볼 테고요. 세일 기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기침 소리가 좀 딸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LG화학이가, 그죠? 이것도 던져버렸거든요. 던졌습니다. 이것도, 그죠? 이거 뭐 LG화학 실컷 매매하면서 많이 먹어왔던 거, 여기 그냥 20일 무너지니까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잘했죠? 잘했습니다. 야, 진짜 이번에 운도 좋았어요. LG화학을 살까? 이틀 전에, 이틀 전에, LG화학을 살까? SDI를 살까? SDI 산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LG화학은 68만원, 66만원권에 지지가 있습니다만 60일과 이격이 있죠. 처지면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고 20일이 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SDI는요, 여기서 주목, 딱 그랬습니다. 관심. 그리고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이게 더 안전하거든요. 60일 바로 딱 인근하고 이격도 좁고, 그죠? 상대적으로 LG화학보다는 좀들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이것도 막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게 훨씬 낫다. 야, 이게 주요했죠. LG화학에 덜렁 들어갔으면 참 낭패 볼 뻔했습니다. 이틀 만에. 우기님은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뭐다? 여기 20일이 무너지면요. 초강세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20일 가니까 헤딩 하잖아요. 닥터K가 가장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일의 지지입니다. 20일의 지지. 이게 무너지면요, 그 다음엔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추세입니다. 추세.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요. 우상향하는 거. 그리고 이격이 크지 않은 거 해야 돼요. 이격이. 이평선 이격이. 여긴 이격이 큽니까? 작습니까? 여기서 그랬습니다. 방송에서. 혹시 최근에 일주일 내에 산 사람 있습니까? 그 잘한 거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쭉 빠져버리죠. 여기서 바로 매수해버립니다. 아까 수익 공개 들어가면 있어요. 사면 바로 10% 바로 올라가 버려요. 어디다? 매번 강조합니다만 20일과 인접한 자리에서 매수하면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우상향하는 종목. 주도주. 이격이 큰 종목은요, 암만 주도주로 해도 쪼피로 옵니다. 쪼피로 와요. 카카오도 볼까요? 카카오, 여기에서 TV에서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XXX 했습니다. 이만큼이나 스트레이트로 올랐는데 조정 받아야지 했는데 쭉 빠지죠. 여기서 바로 사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샀어도 사라고 매수 의견 줬어도 좀 빠졌으나 뭐 결국은 올라갔네요. 올라가기는 뭐 본전이네, 본전. 그죠? 그래서 포인트를 이런데 20일 인근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조정권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시젠, 두산중공업 이런 거다 올라가는 시점에서 테레비에서 양이 막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기본이 안돼 있는 분이 그 TV에 나오는 사람의 말만 믿고 덜렁 사버리면 사자마자 물려버린다니까요.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누구를 뭐 믿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철저하게 검증도 해보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돌려서 검증을 해보십시오. 차트에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맞다 싶으면 본인의 기법 안에 하나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그 중에서 첨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첨삭을. 그죠? 나한테는 이게 조금 맞지 않더라 싶은 거. 그렇게 해야만 성공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방송 찾아주셨는데 못하게 돼서 죄송했고요. 다행히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튜브에 조금만 배려만 있었다면 잘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뭐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게 공지가 좀 전혀 안된것 같고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아침 빼고 이제 또 다시 정상적으로 갈수 있게 됐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한번 끊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